네? 아니, 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사고라뇨? 어디 병원이라고요? 알겠습니다. 뭐야? 교통사고. 교통사고 났단다. 어? 몰라. 일단 가자. 아, 미치겠다, 저. 아니, 빵뼈가. 저희가 가끔 이제 같이 무대 행사나 어디 가면은 저녁 때 이제 회식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같이 이렇게 뭐야? 있으면 여자분들이 막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가요. 아, 너 진짜 짜증나, 진짜!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고! 왜 이래, 진짜! 진짜. 아니 당신들 깡패야 뭐야? 법대로야 법대로!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! 귀 다물어.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니까. 서연이는? 아직 기억 못해. 아버지 마지막 모습 해야지 너도. 난 못해. 내가 어떻게 봐. 내가 어떻게 봐. 내 몫이었던 모든 죄책감과 슬픔과 분노를 나는 오빠들과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. 운동 가게? 우리가 일부러 말 안 한 게 아니고 알아. 왜 그랬는지. 잠깐 좀 뛰고 올게. 너 때문 아니야. 너 때문 아니라고. 엉뚱한데 포인트 짚지 마. 저 자식 완전 지 탓으로 생각하는 거지 지금. 망했네 씨. 뭐가 망했는데? 야, 넌 뭐 벌써 이러라고 난리야. 더 자. 뭐야? 서현이네. 왜? 그 버스 정류장. 왜 버스 안 타고 왔어? 그냥 걸어왔어. 정류장에서 기다렸어? 아니, 기다리긴 누가? 우리 엉뚱
우연히. 우연이라 치고 한잔하자. 그래, 한잔하자. 뭐? 한잔? 미리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. 나 그때 15이었어. 그때 알았다면 정말 못 견뎠을 거야. 지금까지 오빠들이 나 걱정하고 보호해주려고 그랬던 거 다 알아. 고마워. 우리 서연이 진짜 다 컸네. 아, 나는 우리가 말 안 해줬다고 막 미워하고 원망하면 어쩌나. 큰 오빠 울어? 아, 울긴 누가. 아, 왜 울고 그래. 아니야 임마. 오빠 안 울어. 왜 또 갱년기라 그래. 그래도 어? 아무리 다 컸어도 그 오빠 앞에서 술은 좀. 둘째 오빠 앞에서는 많이 마셨는데? 나 둘째 오빠네 가게 단골이야. 너는 임마 말려도 모자랄 판에 애한테 술을. 형보다 쎄. 설마. 술은 큰 오빠한테 배워야지. 자. 힘이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. 어제는 조이 좀 해. 아, 큰 오빠 술 못하는구만. 등치값을 못해요. 미안하다. 우리 서연이 이 오빠가 미안하다. 좀 미워하는 마음에 아 진짜 누가 이렇게 시끄럽네 했더니 큰형이네. 어라 우리 막내 우리 똥꼬아지 형이 미안하다. 야 너무 왜 아 무거워. 우리 서준이가 네 미안합니다. 뭔 술 이렇게 많이 먹었어. 미안하다. 아 진짜 미워하는 마음에 서로 좀 알아? 어? 누나 남친이다. 뭐? 먼저 들어가 있어.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이 강호입니다. 들어가 있어. 아니 저 자식이 나 빵 했어. 아, 조용히 해. 나 빵 했다고. 영 거슬리네. 오빠. 다시 사겨? 아니야. 또 아니야? 혹시 쟤냐? 사고 났던 날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만나러 갔었던 중학교 동창 예전에 잘못한 게 있는 맞지? 괜찮아? 힘들면 도와주라 작은 오빠. 언제든지. 저렇게 쉽게?
쟤 지금 괜찮은 척 하는 거지? 벌써 깼어? 빨리 취하고 빨리 깨. 저 잘 지켜봐. 아슬아슬하다 쟤 지금. 어? 과외 안 해? 어? 어. 호들쌤한테 연락 왔어. 저 작은여, 방금 봤어, 이주희? 쟤 왜 저러고 다녀? 뭐가? 아니, 이주희가 이주희 같지가 않잖아. 이주희가 이주희 같은 건 뭔데? 아, 몰라, 물어. 운동화에 바지, 머리 짤뚱. 근데 방금 화장 딱, 치마 딱. 아, 됐어. 뭐래? 과외. 어? 뭐라고 하고 못 온대? 그냥 사정 있다고. 뭐 어디 아프신가? 형 이거 봤어? 너 왜 또 여기 왔어? 회사에서 오지 말랬다며. 웃기지 말라 그래. 내가 지들한테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만데. 아니 형, 이거 봤냐니까. 완전 골 때리는 거 떴다. 그럼 우리 사귈래? 뭐야 이게? 몰라. 멍충이 같은 게 재수 없게 걸린 거지 뭐. 어, 아니야? 뭐야? 야, 나 그동안 왜 이 모양 입고로 살았을까? 왜 내 돈 주고 산 거 하나도 없어? 나 왜 이러고 살았냐? 좀 말려주지, 이 자식아! 어? 제대로 좀 살라고! 왜 그래? 다 버릴 거야, 다. 여기서 내 돈 주고 안 산 거 다! 이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되파는 게 나으려나? 이것도 내가 잘 입었던 건데. 아, 이거 아깝네. 이것도. 오늘 과외 안 해? 사정 있다고 호들쌤한테 연락 왔어. 멍충이 같은 게 재수 없게 걸린 거지 뭐. 살 빠진 거 봐라. 안 그래도 마른 게. 뭐예요? 이럴 거면 뭘 기를 쓰고 나와? 며칠 결석한다고 큰일 나? 사람들 남 일에 오래 관심 안 둬. 그러니까 그때까지... 하루 결석하면 우리 부모님 일주일이 헌일 돼요. 밤낮 없이 농사 지으셔서 보내주신 등록금이에요. 이깟 일로 결석 안 해요, 저. 근데 왜 말과 행동이 달라? 과연 안 나왔잖아. 아, 그거는... 그리고 이깟 일이라면서 이건 뭔데? 선크림 안 발랐어요. 왜요?
하지 말고. 괜히 그쪽까지 불똥쳐. 그쪽? 완전 형님이라면. 쟤들이 쳐다보는 거 내 잘생겨서지 뭐. 여기서 할까? 걔 건드리지 마. 왜? 걔가 당신한테 뭔데? 뭐 아니야. 근데 네가 자꾸 걔를 건드리면 내가 아주 기분이 더러워지거든. 왜? 왜 걔는 되고 난 안 되는데? 내가 걔보다 못하는 게 도대체 뭐야? 성질머리. 네 그 못된 성질머리 특별하게 여기고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. 그게 나는 아니니까. 그만 울어.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멈춰. 야! 어? 뭐야? 왜 저래? 나가. 왜? 또 바빠? 아, 뭘 맨날 바빠. 나가, 나가. 아, 나 할 말 있다고! 누나! 아, 누나! 자. 큰 오빠한테 말하지 마. 네 일 모르면 큰일 나, 형은. 알면 또 큰일 날 거야. 미안하대요. 뭐? 동영상 미안하다고 사과받았어요. 직접 얼굴 보고 사과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. 직접? 어쩌면 생각보다 마냥 나쁜 애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. 만났다고? 또? 네? 아,
할 말 있다고 전화가 와서 잠깐. 왜 왔어? 그거 자랑하려고? 아, 형님도 아시면 좋아할 줄. 놀다 가라. 예. 너 맞지? 동영상 멍충이. 박성래! 야, 어디 겨 들어가가지고 그냥 접신물에 콱 코박고 죽을 줄 알았더니 너 생각보다 깡이 있네. 네? 혼자 왔어? 아, 그만 집에 가려고요. 에이, 뭘 벌써 가. 나가서 한잔 할래? 꼬맹이 찾아요? 어? 어. 봤어? 아까 송민이가 데려가던데. 누구? 아, 진짜 아쉽네. 누구야? 어, 형. 형 웬일이야? 어딨어? 뭐가? 어딨냐고. 아니, 아, 왜 그러는데? 왜 그러는데? 무슨 일인데? 형, 무슨 일이냐고? 어? 형님! 야! 너 왜 여기 있어? 에? 에? 뭐냐? 아, 형 대박이다. 아, 지금 설마 제 찾으러 온 거야? 아, 넌 또 왜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? 아이,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옷도 못 입어? 가자. 예. 아, 감사합니다. 오돌, 자주 보자. 주한사! 형도 사람이었구나. 형도 심장 있는 사람이었어. 넌 왜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? 박성민 씨잖아요. 대한민국에 박성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. 그래서 얼굴 한다고 집까지 가? 아, 박성민 씨가 이거 준다 그래서. 나가서 한잔할까? 딱히... 딱히? 나 누군지 몰라. 나 박성민이야, 박성민. 제가 딱히 팬은 아니라서. 나 박성민이야, 탑스타 박성민이라고. 아, 저는 하이세븐 팬인데. 누구? 하이세븐요. 누구? 하이세븐요. 완전 멋있죠. 박성민 씨가 같은 소속사라고 이런 거 엄청 많으시대요. 엘튼 하네. 아, 네.